창세기 6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새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아멘. 어제에 이어서 오늘 또 이제 세상의 죄악과 또 그로 인한 땅이 이제 폐교된다라고 하는 이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씀이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을 보시면은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는 선하게 만드셨습니다. 그 선하게 만드신 세상 안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제 영장, 이제 사람은 그 하나님의 뜻과 섭리 속에서 행복하고 즐겁게 살도록 이제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뜻이 다 무산되어 버린 상황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게 만드신 창조 세계 안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것이 아닌 죄악으로 관영했다, 죄악으로 가득 찼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상황이 누구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졌고 이제 이런 상황이 되었을까? 바로 사람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가장 아끼고 사랑한 또 하나님께서 가장 만물의 영장으로 만든 이 사람 때문에 그러한 세상, 그러한 죄악이 물들었다라고 이제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 때문에 이렇게 죄악이 관영하게 된 그런 이유가 또 있죠. 5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본래 사람 마음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선하게 만들었어요. 선하게 만든 그 인간인데 오히려 그 선하게 만든 인간의 마음 안에 이 선함이 없어졌고 무엇이 들어 있어요? 악이 들어 있다는 거예요. 악함이 들어 있다는 거예요. 악한 생각이 이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얼마나 사람의 마음이 악했으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을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도 부족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 마음에는 이렇게 항상 잠시도 아니고 잠깐도 아니고 항상 악한 생각으로 악함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일로 하나님 어떠셨어요? 한탄하셨고 후회하시고 근심하게 되었습니다. 한탄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제 부모의 그런 마음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요. 자식이 있는데 그 자식이 너무나 속을 썩이는 거예요. 그랬을 때 부모가 어떻게 되세요? 한탄을 하는 거잖아요. 내가 저놈 때로 그런 것들 내가 왜저 자식을 낳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들까 이런 표현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한탄하셨어요. 한탄. 한탄하시고 후회하시고 근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은 본인이 만드신 걸작품을 다 쓸어버리기로 이렇게 작정을 합니다. 멸하기로 이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것이 대홍수였습니다. 홍수로 말미암아 더러워지고 추악한 세상을 그리고 항상 악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인간들까지도 하나님은 쓸어서 없애버리기로 마음을 먹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고민이 생겼습니다. 왜 생겼을까요? 하나님께서 본인이 이제 창조하시고 만든
그 세계를 다 쓸어버리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다 쓸어버리고 없애버리는 이런 것은 하지 못하는 이제 그런 그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가장 마음에 맞는 그리고 의로운 사람 하나를 이제 남겨두기로 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노아입니다.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금 세상을 이끌어가고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것이죠. 처음 세상을 창조할 때는 아담 한 사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신 목적은 아담으로 하여금 천지창조의 목적을 완수하기 위해서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괜히 만든 게 아니에요. 그냥 만든 게 아니에요. 천지창조를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루었지만은 그러나 그 안에서 이루어할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왜? 점점 세상이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가도록 해야 하는데 누가 필요했어요?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은 만드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담으로 하여금 하나님은 그 마지막 남은 이제 목적을 이루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목적이 다 허사가 되었고 다 이제 무산될 그런 처지에 되어 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목적이 사라지고 이러한 목적이 이제 없어지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이제 노아라고 하는 이 사람을 선택을 해서 그 남은 부분 사역을 이제 이루어 이제 가게 하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던 것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뒤를 이을 노아를 선택을 하신 것이죠. 노아를 선택한 목적 역시 아담에게 주어진 목적과 같았습니다.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 사역을 이끌어갈 뿐만 아니라 이제 완수해야 할 사명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이 사명을 충실히 지켜야 할 의무가 있었고 사명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번에는 아담처럼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이제 두 번째 새롭게 창조 사역을 이끌어가는 이 과정 속에서 처음처럼 흙으로 사람을 만들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담의 뼈를 가지고 또 이제 하와를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아담의 후손이 노아를 선택해서 그의 가족과 함께 인류 역사의 대사명을 이제 완수하도록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그의 아내와 아들 셋과 며느리 셋 도합 8명으로 이제 새로운 세계 인류 역사를 그려나가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노아는 성경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노아를 통해서 세상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를 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두고 볼 때 결코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결코 멸망을 주지 않는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없애버리지 않는다고 하는 사라지게 하지 않는다는 이런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멸망할 것 같은 가문이나 사업이나 그리고 인간관계나 여러 가지 일들에서 일어나는 그런 상황들을 볼 때 결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그러한 일들, 그러한 멸망의 속으로 들어가게 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이제 믿고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들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실망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뜻을 구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다리는 이제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멸망 가운데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을 일으켜주시고 일어서게 해주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노아의 모습입니다. 노아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였고 의로운 자였고 은혜를 입은 자였고 완전한 자였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아가 전혀 죄를 짓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죄는 있을 수밖에 없어요. 죄는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노아가 전혀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때 세상이 어떻습니까? 너무나 타락한 세대였어요. 그러한 때에 노아는 그래도 그 사람들보다는 덜 죄를 짓고 하나님 뜻에 맞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고 했던 이 노아를 갖다가 이제 택한 것이죠. 그 속에서도
이 노아는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편에서 보면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고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노아에게 은혜를 입혀주는 그러한 관계였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도 보면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께 의인으로 불림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에녹이나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노아와 에녹은 온 땅이 폐악한 일로 가득하고 폭력이 난무하는 그 시대적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뜻대로 살고자 했던 그런 사람이었고 그래서 그러한 그 두 사람에게는 이러한 공통점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계는 너무 타락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변에만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처에 전쟁과 지진이 난무하고 도시 곳곳에서는 테러와의 전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고 있습니다. 교회와 성당 그리고 사원에는 하루가 멀다고 폭탄 테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싱가포르 성당에서 일어난 테러로 사람이 거의 300명이 죽었습니다. 이토록 세계 곳곳은 악한 영의 기운으로 세상이 파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강포한 자들로 세상이 멸망하고 있습니다. 얘는 강포한 자, 포악한 자 이런 것이 지금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제 강포나 폐악한 것은 이러한 그 상황을 두고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도 이러한 상황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데 노아 시대는 그것이 너무나 관영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에요. 오늘날 지금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노아 시대에 비교해보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아직 우리들에게 세상을 멸망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언지를 주시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노아 시대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언지를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너무나 타락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주변에서 우리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은 노아 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 시대는 얼마나 사람들이 살면서 무섭고 힘들었을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은 뭐 이제 진주에서 일어나는 그런 사건도 보면은 그런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그런 이런 상황들이 노아 시대는 비일비재했고 너무나 많았다는 거예요. 가득 찼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악한 영의 기운으로 강포한 자들로 이제 무너져가는 이 세대, 이 시기를 우리가 잘 슬기롭게 극복하며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런 세계 속에서 에녹과 노아와 같은 자가 있을까? 저는 있다고 봅니다. 아직 세상은 살만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묵묵히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위한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에요.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세상은 아직도 건재하고 또 하나님의 그 신앙의 뿌리로 이제 이렇게 역사를 이루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노아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에녹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지구도 천지도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도 건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도 우리나라도 노아와 에녹처럼 하나님께 완전한 자, 의인 그리고 동행하는 자로 이제 살아가야 되고 그렇게 불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세상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는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제1의 홍수 사건이 있었지만은 이제 홍수를 멸망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무지개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떤 상황들이 일어날지 저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어때야 돼요? 노아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에녹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11절에 보니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다. 이제는 어때요? 천지세계 안에 인간들 하여금 죄악이 관영했다라고 하면은 이제 하나님이 만드신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부패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뜻을 거스리는 극심한 부패와 타락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또 포악하다는 것은 억세고 포악스럽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당시 시대가 그런 천지였다는 거예요. 무법천지였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이제 단적으로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로 보건대 세상만 타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만 타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땅도 타락해져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 사람에 의해서 땅도 타락해 갈 수밖에 없고 포악해져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누가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사람입니다. 인간입니다. 인간의 세상도 타락해져가고 땅도 부패해져가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걸작품을 이미 하나씩 하나씩 다 파괴하고 부서져가고 쓸모없게 만들어가는 이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이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부모의 마음으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가 정말로 너무나 못되고 너무나 포악하고 너무나 잘못되고 그리고 부모가 준 그 재산들을 다 날려가고 하는 이 과정을 보았을 때 부모의 마음이 어땠을까? 아마 하나님의 마음이 그랬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 땅을 다 다스리고 가지고 이제 부와 영광과 명예를 가지고 살도록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재산, 그 땅들을 갖다가 다 탕진하고 다 망가뜨리는 그 모습을 봤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하신 사역은 멈추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간다고 하는 사실. 사람들이 부패하고 사람들이 타락했지만은 노아 같은 사람을 이제 일으켜서 다시금 하나님은 세상을 일으켜 간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되어 간다고 하는 사실. 죄악이 관영하고 땅이 부패하고 강포해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은 그 뜻을 굽히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그 사역을 이루어간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우리는 어두워져가는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아가 되어야 됩니다. 노아가 되어서 새롭게 세상을 다시 써야 됩니다. 경건한 삶 속에서 묵묵히 방주를 만들어 구원을 받은 노아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 뜻 안에서 사역을 이루어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일이 무엇입니까? 구원 사역입니다. 복음입니다. 기쁜 사역을 전하는 일입니다. 예수님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이 일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사명이셨습니다. 우리 역시 주님이 이 땅에 뿌려놓은 이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음을 이제 부인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남겨놓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하늘에서 세상을 굽어보시고 계십니다. 인생들이 어떻게 살고 계시나 이렇게 살펴보고 계십니다. 이들이 잘 이제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고 있나 이렇게 보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줄 아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눈에 우리가 부패한 자 강포한 자로 보여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의인이고 안전한 자라고 칭찬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죄악된 세상 속에서 거룩하고 깨끗한 자로 살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공동 기도문 예배입니다. 우리 예배를 받기에 홀로 합당하신 창조주 하나님, 말씀상 공동체가 주님을 예배할 때마다 영광을 받으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으로 응답하옵소서.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훈련되어 일어나게 하옵소서. 교회에 함께 모여 우러르는 공예배의 거룩한 감동을
세상에 흩어져 섬기고 나누는 삶의 예배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공동 기도 제목입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예전도연합회 야외 모임이 오늘 이제 가는데요. 잘 다녀오도록 주의 성령이 도우시옵소서. 교구별 대신방을 통하여 가정마다 복받게 하시며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소서. 2019년 단기 선교팀 일정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선교가 되게 하소서. 한 주간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소서. 시애틀 로고슬 라이프 교회를 선교 지향적인 건강한 교회로 세워 주옵소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여주시고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신 기도과 또 공동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리신 후에 각자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